제 옆에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박사님. 항상 감독판을 저희 코멘트리에서 보여주시는 무삭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가지고 옆에 앉아있으면 되겠나. 오늘 좀 잘못하면 많이 욕도 먹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역사학도들이 우리나라 국내 역사학도들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역사를 지켜야죠. 정치가 네. 역사에 개입해서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네.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일제가 우리를 소위 식민화했기 때문에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논리가 역사학자들에게는 네. 과거에는 거의 예를 들면 정설처럼 존재했었던 거고 그걸 네. 역사학자들 스스로가 좀 막아내면서 네. 지금같이 예를 들면 올바른 역사적인 시대로 오게 됐는데 지금 다시 과거처럼 네. 소위 정권이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과거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지금도 마찬가지 한일관계 네. 개선을 전제로 해서 네. 반일을 하는 어떤 조직이건 어떤 인물이건 어떤 상징이건 무조건 그것은 예를 들면 철거하거나 뭐 폐기하거나 조직을 갖다 해산시키겠다라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관계가 개선돼야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아무튼 망령이 있죠. 네.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우리 경제는 발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해요. 역사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네. 우리 경제 성장률 매우 높았습니다. 네.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시대예요. 그렇죠. 예. 일제가 우리를 병탄하면서부터 경제 성장률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 또 그다음에 다시 했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 예. 좋아지면 뭐합니까? 네. 경제 추락했다가 문재인 네.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도 올라갔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네. 도대체 달리 이해할 수가 밖에 없다. 그러니까 21세기판 식민지 근대화론의 다름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네. 일종의 이제 부역행위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이 나라 대통령이 국민과 정반대로 일본을 위한 부역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고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김종욱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방 이후에 바로 이 친일파들이 우리가 청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민특위가 해산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친일파들이 그 부역했던 친일 괴뢰파들이죠. 저는 뭐 그들이 내세운 게 반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인형으로서의 반공이죠. 네. 반공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숨기고 맞습니다. 반공 반공을 외치면서 네. 항일 독립운동을 없애버렸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공산 전체주의란 전제하에 일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반민특위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해산되지 않는 반민특위의 역사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좀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과오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21세기에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죠. 네.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예. 객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내에 빠져서 자기들의 예. 사관을 바꾸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역사는 자, 현정과 과학은 객관적인 자료를 끊임없이 모으고 축적해서 의심하고 바로잡는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네.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 되는 거죠. 항상 부역하지 않은 자들이 역사를 만들었고 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분노에 찬 하나의 흐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는 네.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꿔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계기를 우리가 활용하는 네. 또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방 이후에 이 친일파 일제에 부역해서 부귀를 누렸던 친일파들이 반공 뒤에 숨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죠. 네, 지금도 뭐,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예. 말도 안 되는 망령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이쪽으로 이제 유영 교수님도 네. 아십니다만 공부도 했었고 네. 같이 이제 예. 예. 우리 책도 냈죠. 예. 그래서 예. 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1907년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911년까지 네. 일제 자료인데 폭도 토벌지라는 게 있습니다. 폭도 토벌지. 그 일제에서 이제 폭도라고 한 거죠. 걔네들 토벌. 예. 1907년 8월 1일이 이제 군대를 해산한 거니까 네. 그때부터 1911년 6월까지 병탄된 다음까지죠. 네. 2852회의 교전이 있었다.
14만여 명의 의병이 참여했고 네. 18,000여 명의 의병이 전사했다. 이건 일제 자료입니다. 네. 일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1926년이더라고요. 동아일보 기사가. 이 몇 해 동안은 말씀하신 3년, 4년 동안은 네. 한국 전토는 전시 상태였다. 국가는 일대 전쟁이었다. 네. 제가 볼 땐 지금은 어찌 보면 그건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소왕, 조수왕 선생님, 헌법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점에 비무장한 한인 남녀노소 중 비참하게 적의 칼날에 쓰러진 사람이 50만이 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의병 네. 한 2만여 명 일제 토벌죄에 의하면 하지만 민간인 같은 경우도 같이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만이었고 그래서 한국 조수왕 선생님 말씀입니다. 한국 광복군은 일찍이 1907년 8월 1일 국방군 해상과 동시에 성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헌법을 만드신 아버지가요. 네. 적인들이 일제겠죠. 우리 국군을 해산시킨 날이 바로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다. 네. 홍보도 선생님은 대한제국 군대에서 하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의병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고 네. 우리 군대의 뿌리예요. 예. 근데 그 뿌리를 철거하겠다고 얘기하는 예. 국방부를 보면서 예. 당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예를 들면 권력을 유지해왔는지 충분히 알겠다. 미국에게 머리 숙이고 일본을 남몰래 좋아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해왔던 역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아주 희한한 대통령을 만나면서 네. 밖으로 이제 딱 드러난 거죠. 아, 우리 시대가 열렸어. 이런 것들은 초기에 박살내지 않으면요. 예. 아주 나쁜 역사들이 전개됐던 우리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 연찬인가? 어제 하여튼 하도 많이 말을 많이 해서 예. 이념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면서 실용을 얘기해요. 참 무식한 얘기인데 실용도 이념이에요. 그렇죠. 이념주의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쪽에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의 아니, 이념이다. 사회주의가 없어요. 아니 북한이 사회주의예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사회주의입니까? 중국은 예를 들면 역사 단계 사회주의 역사 단계를 포기하고 네. 지금은 소강이랑 대동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네. 있는 게 중국이에요. 네. 아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에트에서 벗어났잖아요. 국가자본주의. 아니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철진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진한 사고를 누가 하고 있느냐? 대통령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1900 말씀하죠. 아까 방송 중에 1945년 이후에 소위 냉전 시대의 냉전적 가치를 그대로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 철진한 이념이라고 얘기하고 네. 공부 안 한 자들이 네. 제가 볼 때는 무슨 냉동인간이었나요? 그 동안에 저는 진짜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다시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건 본인 말대로 무슨 뭐 좌파들이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본인 지금 구구파들이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아우 너무 답답하니까요. 이게 뭐 1년 6개월도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국교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그거 누가 했습니까? 네.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거잖아요. 노태우 예. 대통령이 육사 출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 빨리 다 예를 들면 전두환 빼더라도 노태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억나십니까? 2015년 중국 열병식에 누가 갔습니까? 박근혜 갔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푸틴, 시진핑.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왔어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공격해야죠. 국방부에서 다시 집어넣어야겠네. 뭐 다시 집어넣는 거 국방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를 뜨문뜨문 아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15년 소위 반파시즘 사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열을 했고 네. 반기문 유엔 네. 사무총장도 사열을 했고 예, 사열을 했어요. 사열했어요, 맞아요. 예, 자기 정치하려고 하고 따지고 오면 푸틴, 시진핑, 그다음에 제가 북한 누군지 모르겠으면 누가 와서 했어요. 네. 기이한 현상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만만합니까? 아이고 참, 진짜. 가져 진짜 내가 그때는 진짜 아무리 감독판이라도 조금만 예 자리 아니 가짜타라는 말은 한국 국가사전에 있는 거예요. 네. 가짜는 사람을 가짜타고 얘기하지 그럼 예를 들면 뭐 가짜는 사람을 무서워가지고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네. 기본 예의도 없는 거죠. 상식도 예. 없는 거고. 예. 근데 희한해요. 그죠? 제가 안 맞아도 희한해요. 개이하고. 어? 아 제가 그때 선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00% 이건 선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30%를 어떻게 하는지 잘 이렇게 해서 백석을 갖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총 153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진영을 유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야당 공격하고 야당 당대표 공격하고 예. 노조 공격하고 그다음에 언론 장악하고 그다음에 선거기관 기구들 다 장악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념으로 갈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 탄핵만 안 당하겠다. 이거 예. 이게 목표 같아. 윤석열의 목표는 중도층 투표율 추락시키고 그다음에 그거 보수층 홍보도 통해서 이제 결집시켜서 예. 야 누구도 가반만 안 넘으면 돼. 그렇지. 그러면 뭐 내가 내 힘으로 공권력 내가 과거에 검찰총장 해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발상을 통해서 네. 선거를 위해서 이런 식의 싸움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모들 중에 아주 멍청한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예. 소위 뭐 긴축재정 재정건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 좀 합시다 진짜. 656조 9천억인데요. 네.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말씀하시겠지만 R&D 예산은 삭감했고요. 예. SOC 예산은 대폭 늘렸고요. 예. 양평고속도로 들어갔더라고. 내가 양평고속도로 하려나 봐. 하여튼 간에. 백지원다며. 원희룡. 그래놓고서 뭐 또 R&D 예산이 나눠먹기 예산이에요. 참 난 이런 얘기는 되게 처음 들어봐. 아니 나눠먹기는 R&D 예산 게 아니죠. 검찰에서 먼저 했죠. 네. 검찰이 원인인 거죠. 본인은 검찰 특활비. 한 달에 한 번씩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지. 특별한 수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고기 날아서 먹었잖아요. 네. 누가?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 그럼 웃긴 얘기가 아니 서초동이랑 성남이랑 가깝나요? 네. 그 성남에 있는 소고기집 가가지고 200만 원어치 소고기도 먹은 적이 있어요?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네. 그렇게 멀지 않다 서초동이랑 이런 얘기를 한동훈이가 하고 앉아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긴축 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 민영화 네. 이게 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얘기 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2.8% 증가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2.8%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저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확장 재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주로 이러면 예를 들면 이제 복지 예산을 감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다른 이제 서구의 정부는. 근데 복지 예산은 7.5%가 증가했어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거더라고. 예. 이제 근데 기아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선거 전략에 딱 맞는 내용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생계급여. 네. 최대폭으로 인상을 합니다. 13.2%나 증가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 이하가 40% 이상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자살률도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힘드신 분들한테 다 골고루 가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대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2030 대상 예산 확대하는 거죠. 네. 육아휴직 기간 확대하고 만 영세 아동 부모 월 급여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현금 살포는 안 된다. 나눠먹기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다 현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쿠폰으로 가나요? 예를 들면 뭐 지역 상품권도 발행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네. 다 현찰로 갈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국방 예산. 4.5%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딱 타겟팅해서 국방에서 4%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낮은 네. 비율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예를 들면 이제 그 타겟해서 자기 지지층에게 예산이 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복지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일자리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증대한다고 얘기하면서 기초연금도 올라가는데요. 이제 민간형 노인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기업에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기업한테 지원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SOC 예산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딱 전형적으로 예산 자체가 선거용이다라는. SOC는 측면. 전형적인 선거용 아니에요? 아, 그렇죠. SOC는 선거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을 늘릴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세수 적자가 이번 올해 50조? 50조가 지금 뭐? 아 지금 80조까지 예상을 해요. 어휴. 세수 규모이. 경제 성장률은요? 1.4%입니다. 네. 돈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은 안 들어오지. 적자는 뭐 성장은 낮지. 그다음에 세수는
예를 들면 종부세 낮춰주고 법인세 낮춰주고 세금 감면해주니까는 덜 들어오지. 경제가 또 안 좋으니까 덜 들어오지.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92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90조요? 거예요. 90조요? 92조 정도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장 예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우리 재정 긴축을 해야 돼. 전 정부가 너무나 많이 썼어. 이런 식의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전 정부가 무슨 퍼주기 정부였다 그러고. 근데 전 정부 2년 한 6개월 동안이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네. 전 세계가 확장 예산을 안 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확장 예산을 썼다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어요. 네. 아유, 그냥 미국은 돈 찍어냈어요. 맞습니다. 유럽은 난리치면서 돈 뽑아냈어요.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확장 예산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죽어나라고요? 그렇죠. 지금 더 큰 문제는 10월 달부터 이제 가계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돈을 갚아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무서운 얘기다. 곡소리 나는 겁니다. 네.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 얘기 뭐냐면 이걸 그만둬야 된다 이제. 자영업을 그만둔다든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영업 줄도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자영업만 무너집니까? 여기다 돈을 빌려준 은행, 채권, 은행도 무너지겠죠? 은행 무너지면 채권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줄줄이 예를 들면 우리 경제 악재가 올 수밖에 없고, 내년 우리 경제 예산 원래 추정이 2.4%에서 2.3%로 줄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내년 2.2%, 1.1%, 2.0%로 줄어들지 않으리라 보장이 없습니다. 왜? 올해 원래 1.7%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네. 1.4%에. 더 떨어질 거예요. 0.3%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네. 그럼 제가 볼 때 또 다시 1%대에서 내년에 성장률을 한다 그러면. 네. 국가의 재정 여력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다 현 정부가 다 만든 거예요. 또 전 정부 탓하겠지. 아니, 왜냐면. 무역수지 적자가요 역대 최고인데요 2022년 5월 11일부터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들어온 날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마이너스 620억 불이에요 찬란한 기록이에요 이런 역대 기록이 없었어요 제일 문제가 많았다라는 IMF 1996년도에 적자가 206억 불이에요 몇 배입니까? 지금 경제 볼륨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큰 3배가 늘어나 3배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네 이제 이게 그러고도 2003년 1월달부터 7월 올해 7월까지 수출액 증감률 네. 산자부 자료입니다. 또 네. 다른 자료 내면 지랄할까봐. 네. 중국 마이너스 26%, 아세안 마이너스 21.1%. 더 웃긴 건요, 일본 마이너스 10.4%예요. 한일 관계를 계산했더니, 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4%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국룰이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를 개선하면 무역 수출이 줄어들더라. 일단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뭐 그거야 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아세안도 우리랑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일본하고 예. 수출 볼륨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중국이랑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악화되겠죠 이번에 그 지금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반일 감정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막 화장품 퇴출 다 퇴출이에요 네. 우리가 화장품 산업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 산업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우리 정부 네. 동의 아니라고 맨날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찬성 못하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으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과 사이에 척을 줘서 누가 피를 보느냐? 국민이, 기업이 피를 보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사실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야, 전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썼어. 우리 재정을 건전화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3% 이내로 묶어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건데. 네. 이런 얘기. 그거 추경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장하면 돼요. 네. 그러면 추경하고 예산 확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경제 성장률 높이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돈이 더 많아도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면, 야, 그럼 기업 보고 얘기해야죠. 기업들 니네들 빚지지 마. 뭔 투자야. 투자하지 마. 왜 빚을 져가도 투자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왜 빚을 져서라도 투자합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되면 빚도 갚고, 전체 볼륨이 커지니까. 네. 상식도 없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뻑뻑하고 있는 거고, 재경부 간부라는 작자들은,
지돈이 지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곳간에 있는 게 국민 돈이 아니라 지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돈 쓰는 줄 알아. 누굽니까 그 당시 저 홍남기요. 홍남기. 아 진짜. 홍남기 끝까지. 생각하기 싫어 진짜. 홍남기 끝까지 예를 들면 국민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다 매다 안 돼서 지금 배에서 꼬르륵을 넘어서 이 위에 그냥 이게 막 흘러 넘쳐가지고 위가 쓰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아유 좀만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재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그따구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카르텔입니다. 아니 그건 카르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자들 때문에 동학농민 군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가렴 주구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작자들 때문에 저는 또 제가 볼 때 또 다른 동학농민 운동이 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죽창가는 어느 시대나 민중에게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 8월 29일 날 경술국지 113주년이었는데요. 네네. 제주남방공해상에서 한미일이 해상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친 행위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일 부역행위죠. 그러니까 참 그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 요번에 작살나던데요. 홍범도 문제 관련해서 기자들이 막 팩트 공부도 안 하고 왔나 봐요. 이렇게 예를 들면 흉상을 철거할 정도의 생각이라면 정확하게 역사적 인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자들이 막 문제되게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앉아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경술국치를 하냐고 했더니 한미일 간의 훈련은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해서 아니 한미일 간의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하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 한일이 같이 공동훈련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병탄한 날 군사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아이고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주 남방에서 훈련을 하면서 또 웃겼던 얘기들이 뭐 우리 한쪽에서 이번에 그 일본이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일본에서 한미일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동해가 아니고요 제주 남방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제주 남방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쪽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고 방식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니까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07년 8월 1일이 조수왕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수왕. 예, 조수왕 선생님, 헌법의 아버지라고 우리 광복군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8월 29일은 일제에게 병탄된 날이에요. 네. 지금 이 두 개를 작살내고 있어요. 국방부가. 대통령 명에 따라서. 이건 예를 들면 우리 역사를 완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일제와 싸웠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도를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러면 국방부가 영토까지, 영토를 지키는 게 국군인데. 그렇죠. 영토를 포기하는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자기 스스로의 근본을 예를 들면 다 탈각시키고 영토 보존의 의무도 쳐버리고 거기다가 일본의 도발을 용인하는 야 이건 괴뢰군이죠. 이걸 우리는 괴뢰군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것 같다가 달리 표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면 좀 박정은 대령처럼 말씀을 하십시오. 대통령이 월급 줍니까? 국민이 월급 주지? 대통령 지키려고 국군이 존재합니까? 국민 지키려고 국군이 존재하는 거지. 제발 좀 본령을 지키십시오. 본령을 지키지 않는 군대를 우리는 괴뢰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감독판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박사님의 무삭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